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네. 네, 위에 네, 6624의 오 와, 벌써 벌써부터요. 빠르네요. 네, 자 여러분의 노래를 1대1 맞춤형으로 레슨을 해드리는 코너인데 자 어떤 분이실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목소리 좋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어이구 세상에 예, 진짜 남성미가 아주 그냥 퍽 쏟아지는데 네, 이 목소리만 가지고도 주변에 계시는 분 특히 여성들이 깨악 하고 쓰러지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 어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박사님께서 작사하신 서른도 선생님의 원점 불러보겠습니다. 오 원점 네. 아 좋아요. 일단 무조건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출발. 알겠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 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때는 몰라.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들었습니다. 오, 정말 참 남성미가 물씬물씬 넘쳐나는 그 매혹의 점이 굉장히 귀에 팍팍 꽂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전화 주신 분은 예. 정작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점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계신가요? 아, 제가 실제로 부르면은 좀 더 잘 부르는데 예. 예, 지난번에 또 그 이 노래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거기 코너에도 한번 도전했었거든요. 오 리피만 가요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예예. 근데 너무 떨리네요. 우리 피만 가요 좀 터가 좀 세서 그래요. 예와 너무 떨려서 네 아 제대로 불러 보지도 못하고. 결론은 뭐냐면 노래는 잘 하는데 예. 간이 콩알만 해져가지고 실력을 발휘를 못한다 이런 얘기네. 그런가 봅니다. 자 우선은 네 사랑했던 한 소절만 한번 해볼게요. 자 예. 시작. 사랑했던. 오 여기 지금 좋아요.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네 여기서 그 사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을 여기가 그 사하고 하자 사이가 히읗자가 나옴으로써 이렇게 끊어져 버리죠. 아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좋은데 그 예, 예. 사람을 아로 갈게요. 하가 아니고 아 예예예 예, 예.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하의 끊어지는 바람에 감정의 단절이 생기거든. 아. 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네. 사람을 사 연결. 그 사람을. 그렇죠. 그다음에 람 할 때도 라하가 아하고 두 개로 해서 반 끊는목을 구사를 해 볼게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어때요? 예,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멋있죠? 예. 네, 이제 말없이 말없이 여기도 보면은 말없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어디가 네.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좀 끊어요. 호흡을? 그래. 그거를 끊는 습관이 있어요. 혹시 네. 옆집에 뭐 엿장수가 계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집에 방음부스가 있는데 조금 숨이 차요 여기 들어오면은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서 부르면은 호흡이 좀 네. 길어서 괜찮은데 예 여기가 좀 좁아서 호흡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방음 부스 속이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약간 좀. 그럼 앞으로 들어가갈 때는 산소 호흡기를 하나 끼고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세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산소 호흡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떨리기도 너무 떨려서. 예, 나 지금 노래 부르다가 산소 호흡기 착용하고 내가 노래 부르겠다는 사람 처음 봤네. 자, 거기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예예. 예. 그러니까 마르업 할 때 이게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명치 있는 부분을 한번 손으로 네 잡아볼게요. 예. 예. 거기 부분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마르업 밖으로 밀어내줍니다. 시작. 마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만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산소 호흡기고 뭐고는 아무 필요 없어. 예예. 예. 되잖아, 그지? 마르 없이 마르 없이 돌려 보내고. 네, 좋습니다. 이제 돌려 보내고 또 끊어 먹었지 여기. 예. 예, 끊어 먹는 게 이번에 지금 단점이야. 그럼 이거를 전부 연결해야 돼요. 돌려 보내고 연결. 돌려 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자에다가 보내네 반 꺾는 목 보내고 오오 오, 근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예, 예. 기교 같은 걸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네. 제 말을 지금 이제 잘 따라서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는데 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겠다 그죠? 못했습니다. 네. 돌려보내고 내고 시작.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원점으로 원점으로 자 거기를 원점으로 이게 좋은지 원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저는 원점으로 이게 조금 더 괜찮은 그게 좋다고요? 예. 어 그래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우리 동네도 지금 12집이나 됩니다. 자 원점으로 이거는 끄다가 말아버린 거잖아요. 예예.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온 끊는 목을 줘가지고 원점으로 하나를 더 줍니다. 으로 으로 아, 네 으로 네 이렇게 로자 앞에다 으를 하나 둡니다. 으로 원점으로 시작. 원점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자 그것도 네. 이제 잘라 먹지 말고 연결해서 네. 원점으로 원점으로 그렇지 자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예, 아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굿바 그러니까 자연님도 2분이 좋은디 네 김일리님도 네. 2분이 좋은디 왜 1분이 좋아 또 이렇게 하잖아요. 자 돌아서는 돌아서는 그렇지 이제 지금은 이제 서자에 지금 반 꺾는 목에 지금 임팩트 걸렸단 말이야. 예, 예. 훨씬 듣기 좋잖아요. 돌아서는 돌아서는 거기다가 이제 팡 하고 한번 배를 때려줄게요. 돌아서 돌아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임팩트를 예, 반 꺾는 목에다가 임팩트를 더 하는 거는 그니까 훨씬 더 이쁘죠, 그죠? 돌아서는 예. 돌아서는 네 이 마음 이 마음 그대는 그대는 몰라 자 몰라도 이제 아 몰자 몰라 몰자를 방 끊는 목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안 가르쳐 줄 거야. 자 헛소리 해보세요. 자 몰라 시작. 그대는 몰라 그렇지 그대는 몰라 그대는 몰라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노래가 어떻게 지금 변했나요? 예, 훨씬 더 쭉 이어지면서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노래를 굉장히 지금 잘하시는 그런 분인데 단지 이렇게 정리정돈이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예. 소리를 뚝뚝 끊는 습관이 있으니까 아, 네, 예. 그 끊지 말고 아, 그 끊지 말고 연결을 예. 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그것만 이제 앞으로 습관으로 길러주시면은 정말 동네방네 명가수 났다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 매력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돌아서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히읗자를 네, 이렇게 네,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전화 수화기를 좀 가깝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러면 어떤 노래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오늘 방
정우철 씨의 네. 연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연모 오. 좋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예.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자, 일단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구해보겠는데요. 방금 이제 네. 이 노래 들으시고 난 뒤에 이분께 어떤 점들을 좀 보강을 해드렸으면은 훨씬 더 노래가 좋겠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네, 한번 올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심사위원 수준의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개인 레슨 이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조금 오실 것 같은데 궁금해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팅이 올라올 때까지 네.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스스로는 어떤 부분을 좀 보강을 하고 싶어요?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고음부에 잘 안 올라. 발음대로 하면 되는가 좀 확인 좀 받고 싶어요. 네. 저 잠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갑자기 생겼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실 때 볼륨이랑 네. 네. 아까 노래하실 때 볼륨이랑 엄청 다르고 노래하실 때는 시작부터 낮은 부분도 네. 크게 부르셨거든요. 그렇지. 네. 지금 말씀도 혹시 조금 더 크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대화하는 말예.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것도 지금 여기 예, 알겠습니다. 명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예. 이 복부의 명치 있는 부분을 앞으로 밖으로 내밀면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네. 네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그냥 딱딱 이렇게 알차고 그리고 아주 맑고 이쁜 소리가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렇죠. 딱 좋네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자, 이주영님께서 숨이 조금 달리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처음에 노래할 때 목이 잠겨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나래님이 전이 발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전이 발성이라는 거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처음 할 때 소리를 좀 크게 하락하는 거. 네. 자, 전이발성. 네. 전이발성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잖아요. 네네. 이 명치의 힘을 가지고 소리를 네. 네, 낼 때 입 안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네. 입 앞으로 네. 소리가 발사가 되게 이렇게 하시면 명확해지고 강해지고 그다음에 또렷해지고 이제 힘이 붙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도 저도 시작. 이도 저도 못하면서 그렇지. 사랑했었다. 그렇지. 이제 배가 붙네. 또.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옳거니 또.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듯 옳거니 또.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나이스! 계속!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그렇지! 헤이! 이제와 왔던 길을 헤이! 바꿀 수 있나? 옳거니! 천 번이고 헤이! 만 번이고 네, 박명희님 그래서 좋다! 또! 내 마음 물어보지만 그렇지 옳지 또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아 좋다 또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그렇지 오, 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본인을 네. 진단하실 때 저는 고음이 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네. 고음 충분히 잘 하시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복부 힘을 안 쓰지 않는 거예요. 네. 방법이 달랐던 거죠. 고음은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밀어서 이렇게 된 거죠? 배 힘을 줘. 그렇지. 명치. 아래, 예. 그렇죠. 자 이제 너무 잘했으니까 보너스로 네 요거는 사실 우리도 장사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주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하면은 더 네.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네 당신과 나 당신과 나 그게 한번 볼게요. 시작. 당신과 나 네 여기 나 떨어지는 부분을 네, 우리가 좀 특수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귀곡성을 하나 이제 줘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더. 네, 귀곡성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당신과 나 바로 떠지는 것보다 나 네, 이렇게 떠지는 과정이 보이면서 발성은 두성을 복부 바이브션과 함께 아, 예. 이렇게 떠지게 귀신이 울듯이 시작. 당신과 나 이제 좀 비슷 약속은 조금 이따 해도 되니까 지금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약속은 다음에 해도 되고 내년 해도 되는데 네네 네. 네. 귀신이 나타날 때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죠 네네 그래서 귀곡성이라고 하는 건데 자 당신과 시작 당신과 나 이렇게 배를 떨어야 됩니다. 나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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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네. 당신과 나. 나 밑에서는 떨어졌는데 저 위에서는 지금 막 이렇게 흐느끼 울듯이. 아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당신과 나. 이제 좀 비슷해졌습니다. 그렇죠, 여유 있게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다음에 약속할 때에 자, 1번 약속이나 한 듯 2번 약속이나 한 듯 어느 것으로 할까요? 1번. 이분이 이제 듣는 귀는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럼 약에다가 이렇게 또 하셔야 되죠. 약속이나 속에다가 네. 임팩트. 약속이나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임팩트라고 합니다. 속자만 특별히 강조를 해줬죠, 그죠? 예. 예, 앞으로 배를 빵 때려서 약속이나 한 듯. 약속이나 한 듯. 좋다. 자, 이러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매우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매우 좋네요. 매우 좋습니다. 예, 예. 아, 우리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맛깔나죠? 예예. 예. 그래, 요거 우선 이 두 개만 지금 이제 예, 연습을 예. 해놔도 이 노래 인물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예예. 예. 오케이. 네. 오케이. 연습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가장 그렇지. 저희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아, 너무 안 되면 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옳거니, 옳거니. 그냥 사나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될 때까지 해야죠, 그죠? 예, 예. 그럼, 그럼, 그럼. 좋았어.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건강하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